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로 가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뉴욕 증시에서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의 인기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지난해 그 뜨거웠던 투자 열기 많이 식어 있는 상태라고요? 네, 스타트업 전문 조사 업체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벤처 투자액은 1,6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분기 투자액 1,490억 달러보다 많지만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 1,840억 달러보다는 13% 감소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투자액이 줄어든 건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스타트업 투자가 주춤하면서 분기별 탄생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하죠. 이 유니콘 수도 감소했습니다. 올 1분기 전 세계에서 새로 등장한 유니콘은 129개로 작년 4분기 146개보다 적습니다. 벤처 투자액이 감소한 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뉴욕 증시에서 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지난해 증시에 상장한 메타버스 게임으로 널리 알려진 로블록스, 후불 결제 서비스 업체 어펌 등은 최근 6개월간의 주가가 30% 이상씩 급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장을 앞둔 테크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한 평가도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실리콘밸리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지자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규모 자금만 추가 조달하는 연장 라운드 등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관련된 뉴스 굉장히 자주 전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NFT를 둘러싼 기업 간의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이키와 NFT 전문 기업인 스타엑스 소송이 대표적인데 현재 양측의 주장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NFT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수집, 뭐 판매, 거래가 가능한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서요, 그 블록체인에 저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잭 도시의 첫 트윗을 NFT로 만들었는데, 이는 경매에서 뭐 290만 달러에 판매되기도 했고요. NFT 매출 규모는 2020년 9,490만 달러에서 2021년에 249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서 패션, 자동차 기업들도 NFT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 제품 전문 업체 나이키와 스포츠 제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엑스의 분쟁이 NFT와 관련해서 발생했습니다. 스타엑스의 사업 전략 때문인데요. 이 회사는 지난 1월부터 판매를 위해 그 보관 중인 실물 운동화 등을 기반으로 NFT를 발행을 해서 일단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뭐 일종의 판매 증서 뭐 이런 건데요. 스타엑스는 또 소비자가 스타엑스에서 실물을 받으면은 NFT가 없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NFT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현재 실물 그 운동화 같은 제품을 받아볼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고요. 스타엑스는 또 NFT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제품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가 NFT를 구매해도 실물을 받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또 NFT 때문에 가격이 100달러 선인 그 나이키 운동화가 스타엑스에서는 뭐 평균 800달러에 팔리기도 하고요. 뭐 이런 좀 거품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비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키는 스타엑스가 이 8종의 NFT를 발행하면서 나이키의 상표 및 운동화 이미지를 무단으로 갖다 썼다. 그런데 이것이 브랜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타엑스는 아직 공식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재판매 상품, 그러니까 나이키가 소비자에게 먼저 팔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NFT는 스타엑스가 보유한 신발을 대신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NFT에 나이키 운동화 이미지를 쓴 게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상품 설명을 위한 용도로 썼다, 이렇게 해명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단 이번 소송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NFT를 둘러싼 복잡하고 새로운 지적 재산권 이슈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법원 판례가 아직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나이키 같은 상표권자들에게 충분한 법적 보호 기재를 현재 법이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NFT 산업 고유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이었습니다.